우리한테 이제 형부지. 형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?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. 소개팅? 왜냐면 따로 이게 뭐가 없었어. 처음에는 아는 어떤 식사자리에서 알게 됐는데 그때가 내가 25살이었어요. 이 일을 시작했을 때. 어?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? 응. 처음 만나서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오빠가 이제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촬영을 해야 되고 얘는 일 막 시작해가지고 막 열정에 불타니까 우리 둘 다 이제 너는 계속 일을 하고 싶지 뭐 결혼 생각도 없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안 만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3년 뒤에 다시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근데 어떻게 만나요? 다시 나도 그게 궁금해. 3년 뒤에? 다시 만나게 된 거는 그때 이제 외국에서 계속 미국에서 촬영할 때 전화가 왔는데 한국 가면 한번 보자 이러고서 그냥 그러다가 정말 다시 만난 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만나게 돼. 와 신기하다. 대박이다.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그 내 커리어와 결혼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럼. 사실은 제가 조금 늦추긴 좀 많이 늦췄어요. 왜냐면 이거 뭐 작품 하나 더 하고 뭐 하고 막 이래가 좀 늦췄었긴 했는데 오빠는 그거는 물어보더라고요.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, 그때. 그러니까 나랑 결혼을 할 거면 나는 시기는 상관없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일장 결단을 내려라.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또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싶은 욕심도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을 안 했으면 저는 결혼을 못 했을 것 같아요. 딴 사람들한테 내가 막 야 그때 결혼 안 했으면 난 진짜 결혼 못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 시기였던 거야. 32? 32. 되게 어린 나이 했네 생각보다.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보다 되게 어린 나이 한 것 같아. 그럼 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? 나 30. 그래. 아직 결혼 생각 아예 없잖아. 없어요. 그치?